네, 이번에 풀 문제는 2007년 7월학평 나형 2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수열 A1 그리고 EA2, EA 제곱 A3, 점점점, EA n-1승 AN의 점점점에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5N일 때 뭘 구하라? 시그마인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라는 거네요. 아,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의 N항까지 합이 5N일 때 AN의 시그마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 뭐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아주 자주 출제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익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볼게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좀 표현할게요. 여기부터 어디까지? N항까지. 얘가 딱 N번째 항이죠. 그 합이 5N이다. 즉,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A1 더하기 EA2 더하기 EA 제곱 A3 더하기 점점점 N항까지가 되죠. EA N-1승 AN이 얼마다? 5N이다.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또는 우리가 얘를 N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를 통해서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.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표현으로서 시그마 K는 1항부터 어디까지? N항까지. 여기에 EA K-1승 AK는 얼마다? 5N이다. 즉 문제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쭉 적어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러한 식으로 주어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러한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요. 실제로 세 가지 표현 다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다? 같은 거다부터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요거든 요거든 어차피 풀이는 전부 다 똑같아요. 그때 우리가 뭘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안쪽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이러한 수열의 N항까지 합이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을 뭐라 불러요? SN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즉 이 문제는 SN이 주어졌다 생각하셔야 돼요. 됐어요? 지금 뭡니까? 여기까지 합을 우리는 간단하게 보다 SN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SN이 결국엔 뭐다? ON이다.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목표는 여기서 AN만 필요한 거예요. 즉 여기에 몇 번째야? N번째 항만 필요하다. 따라서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욕심부리지 말고 얘만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 N번째 항은 결국 얘잖아요. 즉 얘를 뽑아낼 생각을 하세요.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? SN에서 SN-1번째까지 합을 빼게 되면 그것이 뭐다? 이것만 남는다. 이해하셨어요? 즉 여기다가 밑에다가 SN-를 쓰게 되면 얘는 결국엔 여기보다 하나 전항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EA제곱에 A3 더하기 점점점 여기 하나 전항 EA N-1까지 합은 여기다 N-1을 집어넣은 5에 N-1이 된다고요. 이렇게 되고요. 아시겠죠? 그랬을 때 얘는 항상 이제 몇 번째부터 수열을 이루는 거냐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. 왜요? 우리가 주어져 있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가 당장 없잖아요. 왜? 1을 집어넣으면 S0랑이 나오는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얘를 SN으로 구한 N번째 항보다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. 이렇게 써야겠죠. 자, 해볼까요? 따라서 SN 빼기 SN-를 하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 나머지 항들이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아요. 2에 N-1승 AN이 남고요. 따라서 얘에서 얘를 또 빼는 거죠. 그러면 5N이 날아가서요. 뭐만 남는다? 지금 5만 남는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. 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결국에는 AN은 2의 N-1승분의 얼마가 되겠다? 5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지금보다 AN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. 됐나요? 자, 이제 뭡니까?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그거의 합이 5N인데 근데 얘는 일단은 몇 번째 항부터 선생님이 두 번째 항부터 수열 이룬다고 했죠.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항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? 5가 되잖아요. 얘는 일단 첫 번째 항이 아니에요.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항은 주어져 있는 S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돼요. 그럼 여기서 S1은 뭐가 돼요? 그냥 A1이 되는데 거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는 게 곧바로 얼마? 5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5나 S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5나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곧바로 몇 번째 항부터?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. 됐나요?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. 자, 가볼게요.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AN을 대입하면 2의 N-1승분의 5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. 그러면 결국에는 5는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여기가 무슨 수열이다? 등비수열. 공비는 얼마인? 2분의 1인 즉 무한한 합 등비 급수가 되겠죠.
따라서 우린 첫째 항과 공비만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1-2분의 1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만 남죠. 그래서 5가 되겠다. 됐죠. 그래서 우리 얼마라고 쓸 수 있다고요? 만족하는 답은 10이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.